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부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싸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을 때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갖고 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까시반, 뭐,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차 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하란 한말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건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섯 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퍼센트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퍼센트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보내라고 있는 돈 없는 돈다 쏟아보는데 내,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안 해가지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직장에 겨우 들어간 지는 20대 백수 천지입니다. 아예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죽어라고 에너지는 에너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날리고 20대는 공부 해 갖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러고 결혼해 갖고 55세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애 교육시켜야지.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용인에 있는 유치원에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그 원장수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한테 그 유치원이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대요. 영어 때문에. 그 유치원은 영어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를 보내야 되냐 저걸 보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여기 저기 뭐야 이, 반포 본당에서 여기 와서 피정을 했는데 아주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 하는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신부님 정말로 그 부모들이 와갖고 애들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그냥 자기가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자식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55세까지 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제3대학이 들었어. 뭐 본인도 불행해. 그리고 이제 이러고 딱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도 않네. 10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린 다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미국 아니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열 가지 물론 제가 한 세네 가지는 바꿨지만은 열 가지를 실실 알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는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요.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보다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 은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세계 이별 여행, 그때까지 못살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자신 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 그걸 이제 그런 이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꿔.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갖고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laughs>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도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돈 가져갖고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해라? 운동.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laughs>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백만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고 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십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안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바뀌어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아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아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줄어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 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번 깡통은 영원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아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못 봐요. 왜냐하면 뛸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그때 그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돼요. 매일 매일 감사해야 돼.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네. 네,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평야예요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에,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에,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대 이동 시기에 우리가 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대 이백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거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부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화 전쟁부터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싸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을때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밭, 뭐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차 있다면 그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하란 한말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건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섯 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 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세 번째, 대화해라. 이게 백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애 손저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요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 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뭐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음,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주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성주순례 갔다 온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주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왜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한 명한테는 8월 10, 10 매달 15일 이렇게 발연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칠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신부님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된 할아버지래요.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 신부대라. 너 신부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 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주일 미사를 빠지면은 빨개 벗겨 갖고 내쫓았대요. 신부대 놈이 주일 미사를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요 무서워 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신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엄마, 그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관둘라고 이제, 관두려고 이제 언제 죽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때는 1950년대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 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난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라고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 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러고 자매가 깨어나 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 나 마귀 쫓아내 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느끼겠더래 그러니까 어,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선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천 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굽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내가 예수,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나 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 그러니까 이심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매주거리에 그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 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예?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되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대더라. 뭐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laughs>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어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날부르는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래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 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타...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응.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대리로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그랬더니 전화를 거래더니 배띠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 어,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이 섬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끝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수,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롯을 배워도 되고, 아,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들,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의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 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네. 현대 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 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 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 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 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돼 있어요? 텔레비전 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 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 날다줄 서서 마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 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요. 그런데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해?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래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 책을 읽어야 될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4 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 했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에 엄마가 불났다 이거 봐요 보고아를 <laughs>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버?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버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 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판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문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laughs> 네.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어 무슨 뭐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예. 죽산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오늘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어똘 아, 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 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테니까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로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귀에 있으면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일곱 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의 최고의 지름길이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안 웃어요. 얼마나 안 우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갔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져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져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서 봤더라. 이런 표정으로 날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뭐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갖고,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쳐갖고 웃으면요. 저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우마만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드라프 되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뭐 어떡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요.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 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거럼쫙 굵은 주름 여기 쫙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네,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그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달 때는 아해 뭐 어해 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과장들 뭐 이런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두 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 나요. 전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자는 참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께.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것 같아.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우,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미있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요?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 주고, 또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잘 들었다가 얘기해 주면,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해 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laughs> 예,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예.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어라고. 우리 신부들은 우리 신부는 주교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 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빼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예?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가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가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아,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내타쇼세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 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는 학교 다녀와서 그래야 집에. 엄마 왜 그래? 아이, 말 시키지 마나 승질나. <laughs>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거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그거 억지로 가서 그거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피죽한 놈한테 가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어. 여덟 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보여내 다리도. <laughs>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이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다섯 세대가 돌아왔는데 세 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몇천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 하는놈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요즘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완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해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금화 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금화 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이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세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 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 갖고 생태 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 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laughs> 생태 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laughs>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 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준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laughs>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홉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 <laughs>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얼만데 서울 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 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어, 등록비 이런 거내 속을 쐐기냐 그러고 아들 보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laughs> 남편 보면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 갖고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 그러고 어? 내가 눈이 뻇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뻇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 오렀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laughs>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 5 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돌이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인지 더 이상 살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한 번도 나한테 못해 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이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투시민님 돈이 어디 있어요? 네,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네. 네가 벌으라고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갚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 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강릉때 때 내가 교우들이 3천 여기 3 5 0 0명이라며 교우가 3천0 0명 냉면 하나도 못사 먹어 먹었, 얻어 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내 돈으로. 신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사 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때다 돌아와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열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십자가 얘길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고 때론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 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 생활을 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천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천원 가지고 정말 천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아,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아.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천 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자, 누가 줄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백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천원 가지고, 딸랑 천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천 원을 줄 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 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 얘기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여해줘를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이. 근데 어이,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문에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천 원씩. 고수 덮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천 원씩 모은 돈이 오십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팔십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열한네 다섯 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열두 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양론에 사는 할머니도 일 년에 한 번씩 돕는 되는데 그 살기 좋대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laughs>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 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북궁 먼저 가세요. 경북궁의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마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천원 만원만 원만 내면 5천원만 내면 왕비가 될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 증상 6가지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조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치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새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것 역시 훌륭한 새인연입니다. 나에게 좋은 울림을 주는 책이든, 영상이든 한마디 말이든, 좋은 인연, 귀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왜 그렇지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증상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징조는 얼굴빛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기가 나고 광이 나는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어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광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이직, 정근, 이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더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맥트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해 봤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 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신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식 한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번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길에서 금덩이를 발견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이사를 하고 싶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발 앞으로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모두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인생을 뒤흔들 만큼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무척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럭저럭 버티고 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꼭 성공해야겠다. 라는 필사적인 마음. 즉, 비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비범해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순간순간 고통을 견디며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고통의 형태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성공을 이뤄낸 사람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고난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대학 중퇴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식품점을 시작으로 번번이 7번을 실패하다가 식당 체인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매장 3,878개 임직원 9,000여 명의 그룹사로 크나큰 성공을 이뤄냈고, 켈리츠 회장님은 첫 번째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고생하신 어머니가 떠올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난독증임에도 불구하고 100권이 넘는 책을 매일 꾸준히 읽었으며, 이후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 자산 순위 345위라는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련에도 두 회장님이 이겨낸 것처럼 나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해도 잘 견뎌내면 더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없이 지나쳤던 헬스클럽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집에 가고 배치를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깨달음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갑자기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긍정적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좀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므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거울 속내 모습에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든 말에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듣고 있고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때 좋은 운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자제는 최대의 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다 속에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다 불만의 어버이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 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 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주때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이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알미오,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큰 만족감은 없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에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은 법이다. 출세했을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더욱 큰 이룸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크게 배운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없신 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느면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된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전부를 줄 필요는 없다. 사람은 결국 상황에 맞게끔 변하는 법이다. 실없이 칭찬하지 마라.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네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고 둘째로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고 셋째로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이고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여 애써야 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법이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이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마라. 자고로 옛부터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 라는 말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잘못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험과 신용뿐이다.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과 신용이다.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험이 생기며, 청렴은 바로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세 가지를 명심하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 하고, 믿어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다. 이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대학,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 본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그제야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방법,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 할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낸다면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전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해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휘둘리지 마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의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수 있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렴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일 따름이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없신여겨서도 안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렴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끝내 모두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에서는 아니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한다.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 이걸 뒤집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갈라고? 서울대학 들어갈라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퍼센트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퍼센트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다쏟아버렸는데내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안 해갖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갖고 직장이 겨우 들어간 지는 20대 백수 천지입니다. 아예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죽어라고 에너지는 에너지.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날리고 20대는 공부 해 갖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러고 결혼해 갖고 55세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애 교육시켜야지.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용인에 있는 유치원의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 너무 그 원장 수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한테 그 유치원이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시설이 너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대요. 영어 때문에 그 유치원은 영어를 안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를 보내야 되냐? 저걸 보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여기 저기 뭐야 이 반포 본당에서 여기 와서 피정을 했는데. 어, 아주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 하는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신부님 정말로 그 부모들이 와갖고 애들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그냥 자기가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자식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55세까지 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제3대학이들어서 뭐 본인도 불행해 그리고 이제 이러고 딱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도 않네 100살이 될 때까지 그게 그러니까 우는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102등이에요.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미국 아,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 갖고 이 10가지, 물론 제가 한 세네 가지는 바꿨지만은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몸이 아픈 건 모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보다 40살, 니가 넘어서 살면 은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세계 이별 여행, 그때까지 못살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자신 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유,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와.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그걸 이제 그런 이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에요 70%는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꿔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에 집에 가서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laughs>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도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돈 가져와서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십 다베틀 수제배 같이 생겼어도 <laughs>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백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십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 생긴 거 이거 원망 안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아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아,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번 깡통은 영원,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쏴야지 봅니다. <laughs>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못 봐요. 왜냐하면, 뛸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그때 그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네. 네,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 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예,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예, 예,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대 이동 시기에 우리가 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대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부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때 행복했어,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싸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을 때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까시반, 뭐,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차 있다면 그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한 말이 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건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섯 가지 감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 갖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방에 처박혀 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세 번째, 대화해라. 이게 백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애 손저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요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 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뭐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음,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서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주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성주순례 갔다 온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주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왜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한 명한테는 8월 10, 10 매달 15일 이렇게 발언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하면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신부님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된 할아버지래요. 이네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대라, 너 신부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줄미살을 빠지면은 빨개벗겨 갖고 내쫓았대요. 신부될 놈이 줄미살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 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진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엄마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관둘라고 이제 언제 죽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 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때는 1950년 되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 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기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기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난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라고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 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 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음,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센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갈라 오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레모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 그러니까 어,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칠리선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천 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내가 예수,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나 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수냐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 그러니까 이심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 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예?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만 해또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다더라 뭐동탄에거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다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laughs>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어떻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학겠다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날 부르는 것.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이 전라도 고금이래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타,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응.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대리로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그랬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 아 어,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이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데요. 우리나라 맨 끝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수,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아,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도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 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네. 현대 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 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쇼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돼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말을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줄 서서 마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화 인사드려요? KBS 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런데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 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 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laughs> 텔레비전 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겠어? 아무것도 들어 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 책을 읽어야 될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네.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에 서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네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네. 미우나 공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에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laughs>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버?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버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은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느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드러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판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만 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저는 이,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문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laughs> 네.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어 무슨 뭐 우리 교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네. 죽산성지 있는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시 뭐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오늘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어똘 아, 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테니까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로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귀에 있으면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일곱 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의 최고의 지름길이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안 웃어요. 얼마나 안웃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 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서 봤더라. 이런 표정으로 날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뭐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파,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마주쳐 갖고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쳐 갖고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우마만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아플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드프되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뭐 어떡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요.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 밖에 안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처럼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네,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그,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달 때는 아해 뭐 어해 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달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과장들 뭐 이런,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두 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나요. 전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볼 니여자는참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우,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미있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해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 거?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 주고, 또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잘 들었다가 얘기해 주면은,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해 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예요 보니까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미있는 거야 네.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어라고 우리 신부들은 우리 신부는 주교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웬 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사람은 딱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에?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아,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내타쇼세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 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는 학교 다녀와서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아이, 맛있지만 나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요. 아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요. 아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 들 인생 안만 거죠. 이 사람 안 만나도. 어,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비죽한 놈한테 가 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어. 여덟 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와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요, 내 다리도. <laughs>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이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다섯 세대가 돌았는데세 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몇천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 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하니까 를 동창들이 와서 완식년도 와서 지내고 아픔은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 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는 라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금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금마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이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세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 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 갖고 생태 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요. 생태 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laughs> 생태 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laughs>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 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홉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서울 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 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어, 등록비 이런 거내 속을 쐐기냐 그리고 아들 보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남편 보면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 갖고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 그러고, 응? 어? 내가 눈이 뻇지 시집 오기 전에 내, 내가 그때 눈이 뻇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 오렀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laughs>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 5 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돌이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인지 더 이상 살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한 번도 나한테 못 해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은 이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투심 님, 돈이 어디있어요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네. 니네가 벌으라고.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 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강릉때 때 내가 교우들이 3천 여기 3,500명이며요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사 먹어 먹었, 얻어 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 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다 돌아와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시어머니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열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성찰도 하고 때론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 생활을 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천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천원 가지고 정말 천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아,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마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천 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자, 누가 줄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백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천원 가지고, 딸랑 천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천 원을 줄 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 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 얘기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여해죄를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어이,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문이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천 원씩. 고수 덮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천 원씩 모은 돈이 오십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팔십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열한네 다섯 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열두 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양론에 사는 할머니도 일 년에 한 번씩 돕는 데는데 그 살기 좋다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laughs>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 고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 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복궁 먼저 가세요. 경복궁의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천원 만원만 내면 5천원만 내면 왕비가 될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 증상 6가지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치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새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것 역시 훌륭한 새인연입니다. 나에게 좋은 울림을 주는 책이든, 영상이든 한마디 말이든, 좋은 인연, 귀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왜 그렇지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증상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징조는 얼굴 빛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피곤해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 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기가 나고 광이 나는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광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이직, 정근, 이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더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맥트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해 봤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 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신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주식 한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번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길에서 금덩이를 발견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이사를 하고 싶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발 앞으로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모두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인생을 뒤흔들 만큼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무척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럭저럭 버티고 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꼭 성공해야겠다. 라는 필사적인 마음. 즉, 비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비범해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순간순간 고통을 견디며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고통의 형태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성공을 이뤄낸 사람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고난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대학 중퇴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식품점을 시작으로 번번이 7번을 실패하다가 식당 체인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매장 3,878개 임직원 9,000여 명의 그룹사로 크나큰 성공을 이뤄냈고 켈리츠 회장님은 첫 번째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고생하신 어머니가 떠올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난독증임에도 불구하고 100권이 넘는 책을 매일 꾸준히 읽었으며 이후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 자산 순위 345위라는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련에도 두 회장님이 이겨낸 것처럼 나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해도 잘 견뎌내면 더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없이 지나쳤던 헬스클럽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집에 가고 배치를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행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운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깨달음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갑자기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긍정적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좀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거울 속내 모습에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든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있게 듣고 있고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때 좋은 운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것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토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다 속에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다 불만의 어버이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 보라. 재산을 박탈 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 당한 것에 불만을 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주때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이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 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알미오,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큰 만족감은 없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에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은 법이다. 출세했을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더욱 큰 이름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크게 배운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없신 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느면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된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전부를 줄 필요는 없다. 사람은 결국 상황에 맞게끔 변하는 법이다. 실없이 칭찬하지 마라.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네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고 둘째로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고 셋째로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이고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여 애써야 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법이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일 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마라. 자고로 옛부터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 라는 말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잘못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험과 신용뿐이다.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과 신용이다.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험이 생기며, 청렴은 바로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세 가지를 명심하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 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 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믿어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다. 이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대학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 본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그제야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방법.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 할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낸다면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전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해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휘둘리지 마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의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수 있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매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렴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일 따름이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렴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끝내 모두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 에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한다.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